커피 먹는 나. 참고로 내일이 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영국으로 어학연수 떠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배낭여행으로만 가다가 캐리어로 여행하는 거는 진짜 거의 엄청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설레는데요, 캐리어 짐 싸기. 그래서 이렇게 짐 싸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같이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께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캐리어는 레투 제품이고요. 엄청 커요. 29인치인데 엄청 커요. 여기까지 와요. 캐리어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10만원대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샀습니다. 일단 내일이 출국이긴 한데 바로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 베네룩스에서 룩스가 빠진 베네를 여행할 계획인데 옷을 반은 이 다이소에서 산 이 앞쪽 백에 넣어서 갈 거고요. 나머지 반은 이 트래블 기어 제품인 앞쪽형 파우치에 담아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7월이거든요? 아, 나 브레이브냐? 자, 영국 날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은 한여름에도 막 날씨가 뭐 이상해요. 막 8월인데 패딩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시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날씨를 도대체 등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네이버 피셜로는 그 날씨가 초가을? 약간 그쯤이라고 하는데 또 뭐 작년에는 또 폭염이 났다 그러고 그래서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름옷을 다 챙겨가고 이 긴팔은 이 바람막이랑 후드 집업 같은 것만 하나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또 추우면 그냥 가서 사입으려고요.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아 진짜 짐 싸는 거 장난 아니네요. 아까 그 앞쪽 팩에 아이고 옷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팩 이렇게 챙겨가고 수영복. 아 근데 수영할 일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혹시 몰라서 가져가는 건데 건조기 그 냄새 좋게 하는 거. 제가 가는 프리스톨에도 한국 식재료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또 라면 워낙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뉴스에 다른 거 불량복구면은 성기현상이 돼가지고 다른 거 불량복구면은 챙겼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이것도 챙겨가요. 일단 나중에 자리 없으면 뺄 수도 있어요. 진라면은 딱 하나. 저는 신라면보다 진라면 더 좋아합니다. 햇반 현미밥. 어학연수 보통 홈스테이 많이 가는데 저는 기숙사로 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제가 다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재료 가져가는 거고요. 불소스 비닐로 포장된 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간장 조그만한 거, 그리고 쌈장, 고춧가루 이렇게 챙겨가요. 솔직히 저는 쌈장 있으면 그냥 맨밥이랑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리고 간장이랑 굴소스 있으면 어떤 요리도 할 수 있으니까 가져갑니다. 제가 왜 기숙사로 선택을 했냐면 이 홈스테이는 규칙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 규칙에 얽매일 나이 아니잖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몇몇 홈스테이는 제한을 주더라고요. 화장실 뭐 하루에 한 10분? 근데 누가 어떻게 하루에 샤워를 10분 안에 할 수 있지? 그거 좀 오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랜덤의 확률에 던지기보다는 확실한 확률로 화장실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기숙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저. 젓가락 많이 들고 가더라고요. 저도 젓가락 챙겨가요. 제가 또 혹시몰라 병이어가지고 이 얼음팩도 챙겨갑니다. 카누도 가져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먹기. 얼음이랑 이 콤포차랑 또 태워보려고 콤포차도 챙겨가요. 콤포차 블루베리 맛 진짜 맛있어요. 또 나눠 먹으려고 두통 가져가요. 아니면 나 혼자 먹을 수도 있고. 김사에서 열심히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너, 롤 클리너도 가져갑니다. 약더미. 영국이 수질이 별로라 그래가지고 이 샤워 필터기도 챙겨가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샀어요. 섬유유연제, 물티슈. 아 그리고 영국이 휴지가 진짜 비싸대요. 그래서 휴지, 두루마리 휴지 두 개 가져가요. 미용티슈 하나랑. 아 휴지가 막 두루마리 하나에 5,000원이 넘었던데? 아, 또 영국에 스타킹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타킹도 챙겨가요. 목걸이도 챙겨갑니다.
수건 4개 챙기고 그리고 또 그 스포츠 타월 빅 사이즈로 챙겨갈 거예요. 세면도구는 아직 덜 챙겼는데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거고요. 돗자리는 유럽 필수템, 유럽 여행 필수템 돗자리. 이건 H&M에서 샀어요.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2년 전에 사서 지금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메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이어플러그. 기숙사 겁나 시끄럽대서 뭐 다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술파티 장난하고 그런데요. 또 저 사실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책도 챙겨갑니다. 떡볶이 해먹으려고 이렇게 떡볶이 분말 소스도 챙겨가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빈스마켓 제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한국 친구들 만나면 한국 친구들이랑도 만들어 먹고 외국 친구들이랑도 만들어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가방은 자라에서 산 가방 들고 갑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약간 넉넉한 사이즈여가지고 웬만한 거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락 통. 어학원 점심에 도시락 사서 다니려고 도시락 통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럽 필수템. 유럽이 햇빛이 워낙... 아 근데 영국은 햇빛 안 강렬한데? 여하튼 선글라스 여행 필수템. 선글라스 샀어요! 요즘 약간 유행하는 느낌으로 샀는데 너무 이쁘죠? 영국이 한국이랑 이 플러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플러그 챙겨가요. 전압도 달라서 전자제품 고장날까봐 좀 좋은 걸로 샀습니다. 쥐파집 거예요. 옷을 이렇게 꾸깃꾸깃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미도 가져가요. 혹시 몰라서. 이게 여행용 다리미여서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프리볼트 제품이에요. 영국이랑 한국이랑 전압이 다른데 또 쓸 수 있다. 다 했나? 또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영상 또 다시 찍을게요. 아 영국에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운동복 진짜 많이 챙겨가요. 헬스장 끊을 거야. 비누, 비누팩이랑 비누 받침, 렌즈. 뭐 요즘 패치도 막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 그거 어차피 그냥 경찰서 가면 발급해 주는 거야?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이거 여드름 패치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면봉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어학연수 하면 편지 많이 쓴다길래 제가 찍은 사진들로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편지 쓸 일 있으면 이 엽서들로 주려고요. 왜 이렇게 예뻐? 꼬꼬 꼬이야 우리 꼬꼬 보고 싶어서 어떡해? 와우 30kg 딱 30kg다 미쳤는데 캐리가 저렇게 내려와요. 우와. 와, 진짜 대박이다. 바꾸라고? 나 L 지역이야 여기. 맛있는 맥주 짠!
저 영국으로 어학연수 왔어요. 제가 왜 영국으로 갑자기 어학연수를 오게 됐냐면 예전에 제 여행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티하드 항공이 한번 결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항 보상으로 200달러를 받았는데 근데 원래 그거를 그냥 원래는 팔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딱히 여행 가고 싶은 곳도 없고 그냥 진짜 여행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사용 기한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 기한에 임박하게 팔아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팔리고 그냥 아 내가 써야겠다 하고 그냥 영국 어학연수를 질렀습니다. 어학연수의 필요성을 느낀 게 그냥 저는 그동안 여행으로만 영어회화를 깔짝깔짝 외웠지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턴을 하면서 놀란 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회사가 좀 여행 기업이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막 영어를 막 거두하는 실력 깔짝깔짝 실력이 아니라 아니 거두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만 영어 못한다. 그래서 아 영어 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리고 또 자소서 네, 자소서 써보니까 아, 저는 40개국을 여행했는데 그거는 쓸 수 있는 칸이 없는데 막 그 해외 체류 어학연수 이런 거 가면 그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자소서 한 줄 쓰려고 어학연수 온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또 어학연수 여행지로 왜 영국을 결정을 했냐면 어쨌든 에티하드 항공부터 먼저 정해졌잖아요. 에티하드 항공으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괜찮은 곳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어학연수 할 수 있는 곳이 몰타, 영국, 아일랜드가 있는데 원래 아일랜드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일랜드가 물가가 되게 비싸네요. 영국보다 물가가 더 비싸다는 말을 보고 그래서 아 그럴 바엔 영국까지 이래서 그냥 영국으로 왔어요. 근데 영국도 Sorry, I don't speak English. Try get a couple of quid. 뭐 말하다 그랬지? 그래서 영국으로 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영국을 그냥 경유 목적으로 잠깐 왔었는데 근데 놀란 게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영국에서 듣는 영어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영어 같아. 이건 영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언어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영국에서 이 영국 영어에 좀 익숙해져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 거지 계속 나오고 있어. 아 이게 제가 영어를 제로 영어를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왜 저래? 왜 저러지? 영국은 거지한테 돈을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내네요. 뭐야? 또라이 개만. 왜 저래? 아, 영국 좀 무섭네 갑자기. 저희 영어 베이스는 수능 영어 2등급 OPIH 제일 높은 거에서 두 번째 그리고 토익은 910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를 5주 하는데 아 5주가 되게 짧잖아요. 보통 막 반년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무 짧아서 영어 실력이 과연 늘까 싶지만 막 영어 베이스가 아예 0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오픽을 일주일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소서 쓰려고 후다닥 했는데 그때 오픽 일주일 공부했는데 실력이 확 나왔어요. 영어해야 실력이. 그래서 아 이게 일주일 해도 실력이 확 느는데 5주 하면 5주를 현지에서 하면 더 확실히 늘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영국에 올 때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와서 영어 배운대요. 근데 유럽인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뭐 비록 어원이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5주 동안 한번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 브리스톨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영어 어학연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왜 브리스톨을 선택한 이유가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를 선호해요. 근데 이 런던은 워낙 동네도 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또 교통비도 엄청 비싸고 그래가지고 아 매일 교통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걸어다닐 수 있는 브리스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동네도 완전 아기자기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예쁜 동네여서 브리스톨을 선택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설렌다. 지금 막 런던 도착했는데 아직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